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제가 그동안 조금 바쁜 관계로 이제 안 하다가 네. 요번에 이제 급전 땡겨서. 급전이 땡겨서. 그렇죠. 너무 솔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돈 없으면 급전 땡깁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찍고 싶어서 우리 또전 PD님 네. 얼굴도 뵐겸 해서 그렇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갑자기. 저번에 예. 대표님 이제 무료점사 이벤트 한번 했었잖아요. 아우, 그때 그 후폭풍이 너무 크셨다고. 어우, 그때는 완전 제가 찐도사라고 업계에서는 소문이 쫙 났죠. 그때 무료점사 몇분 정도 봐주셨어요? 100명 이상 봤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전화가 와요. 근데 봐주고 싶은데 사실 다른 분들 또 캔슬 낸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봐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제가 무료점사 이벤트를 통해서 아무튼 입증이 된, 검증된 도사입니다. 아, 그쵸. 왜냐면 예. 후기들이 다 너무 좋았고, 댓글들을 보면은 그럼요. 너무 난리 좋았고. 났었죠, 뭐. 근데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거는 대표님이 점사를 보실 때 이제 예. 신점으로 신점이죠, 꿰뚫어 보신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주 그런 거안 물어보고 사실 봤는데, 신당에 와서는 그게 편해요. 근데 이 무료점사 할때 숫자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사주를 받았어요, 제가. 유료점사도 한 번씩 사주를 받고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신점이죠, 뭐 그래도. 대표님은 원래 이제 오리지널 대표님 점사대로 간다면은 생년월일은 필요 없나요? 생년월일은 필요 없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앉기도 전에 이 기자분들, 시내 기자분들은 알아야 한다는 게제 철칙이고, 성도 다 나와요, 얼굴 보면. 그리고 고향이 어디인지도 나오고, 뭐 충청도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생일달까지. 그러면은 손님이 들어오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생년월일 이런 걸 말하기도 전에 알아야죠. 고민이 뭔지 안다. 우리가 흔히 고민을 안고 오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점을 안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두세 가지 부수적인 게또 따라오겠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하니까 온 김에 물어보려고.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안고 온 고민, 그것을 얘기를 해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게 궁금하시죠, 부수적으로. 그래서 전부 쫙본 다음에 당신 더 이상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했을 때 없다고 하면 그 점사는 잘본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궁금한 건 이거였는 하면은 조용히 돈 줘야죠, 그때는.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신점으로 봤을 때 점사가 약간 딱 선생님이 만족을 하지 못했다. 돈 줘요, 돈.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예, 요 근래에도, 어저께도 사실 설전을 했어요, 네이버 후기 다나오고. 근데 저도 이 대행자로서는 여기서는 사람이지만, 아, 신의 사제지만 이 점상을 벗어나면 사실 인간입니다. 네. 상대방이 나를 뺨을 때리면 내가 성인도 아니고 이쪽 뺨을 내줄 필요는 없어요, 같이 때리지, 나는. 예? 나를 욕을 한 거에 내가 잘못이 없어요, 사실. 그 사람한테 구슬 종용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남자 문제 때문에 이렇고, 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전화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뭐, 다른 데서 구슬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살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시는 데 있으면 거기가 좀 한번 풀고 넘어가세요. 그말 했더니 목소리가 약간 바뀌더라, 이거죠. 우리는 제자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그래서 보살님, 제가 한 말씀에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웃으면서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화가 나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막이 무시하는 속이는 것 같고, 내가 전보는 게 죄인도 아니고, 나 떳떳해요. 뭐 내가, 그리고 어떤 사람 뭐 거기 댓글에다 그렇게 달았더라, 뭐 기부했다 생각하시라고. 내가 거지입니까? 기부밖에? 라고 내가 그 여자한테 댓글 달아줬어요. 당신, 내가 보니까 당신 수중에 돈 하나도 없다. 내가 돈줄 테니까 나한테 계좌번호 보내라,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댓글 달고 우리 PD님 오신 거고, 네. 그 여자는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라. 내가 틀린 점이 있으면 돈 10배건, 1000배건 보상해 줄 테니까. 그리고 너 차비도 없는 애가, 내가 차비도 없는 애한테 구슬 하라고 했겠냐? 그 말까지 제가 댓글에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핫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거죠? 그럼 있죠. 저 대표님 점사에 예. 점사뿐만 아니고 내가 손을 댄 일, 의뢰인들이 나한테 뭘 일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요. 네. 안 되면 줘요, 저는 돈.
왜 양아치처럼 제가 그 돈 뭐 몇천만 원 가지고 내가 받았다 쳐도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요것도 먹을 일 없잖아요. 그냥 아 내가 이거 미흡한 점이 요게 있었는데 내가 돈 돌려드릴게. 저는 그래요 진짜. 그러면은 네. 이 신점이라는 게 아무래도 제가 일반인들 보면은 네. 조금 생년월일을 넣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긴. 그건 철학이죠. 생년월일이 들면. 생년월일은 그러니까 더 넣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생년월일을 넣는다는 건 학문적으로 뭐 사주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연원일시에서 뭐 내기둥을 빼서 저는 철학 공부는 안 했지만 이제 뭐 이 계통에 있다 보면 대충은 알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이거 만세력도 안 봐요. 왜? 신에서 진짜 신의 제자라면 그런 걸 못 보게 합니다. 왜? 인간이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맥힘이 있는 분들이 사실 철학하고 같이 하면서 뭐 영, 그러니까 뭐 요것도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이건 라이브기 때문에 뭐 우리 자막 처리 하는 것도 없잖아요. 바로바로 내기로 했으니까 편집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내 생각은 그래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영하고 철학하고 겸비한다면서 보기 좋게 영철학이라고 하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책 본다고 하면 내가 다 잘라요. 책을? 아니 제자 자체를. 제자 자체를. 그래서 구미 제자들 4명 있어요. 네. 다 잘랐습니다 제가. 뭐 타로 배운다고 해가지고 야 할아버지 제자가 그런 걸 배워? 연락하지 마. 잘랐어요. 저는 그 정도입니다. 내가 뭐 구주새끼도 아니고 뭐 남의 밥 먹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가차없이 잘라요 그런 것을. 그러면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로 예. 오로지 신에게 신점으로만 예, 무식해야 신점 치는 거예요 사실. 머리가 무식해야 오로지 산에 가면 산왕 대신 찾을 거고 물에 가면 용왕 대신 찾을 거고 하늘 보면 천중대왕 칠성님을 찾듯이 무식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고 단순해야 갑니다. 신은 결코 학문하고 어우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신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예. 대표님한테 점사를 본다면 대표님은 완벽하게 깨뜨려줄 자신 있나요? 저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난리입니다. 진짜 도사가 나타났다 하고 그때 제자분 보셨잖아요. 네. 그 또 제자를 또 하나 냈어요. 제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주변이들이 지금 거기에 이제 뭐 유지들이죠. 지역 유지들. 유지지면 어느 정도 이제 다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고 네. 다 있죠. 난리 났어요. 진짜 이분 도사다. 그래서 꼭 갔습니다. 저 이제 내일 모레도 내려가야 돼요. 일 때문에. 아... 어? 근데 갑작스럽게 제가 급전 땡겨서 찍고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